드로잉의 꽃은 크로키죠. 흔히들 크로키는 실력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초보자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사물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순간적인 느낌이나 형태를 빠르게 옮겨 그리는 거죠. 기초생이 좋은 형태력을 갖추려면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로키 연습이 훨씬 더 빨리 늘게 해줘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죠. 바쁜 일상에서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있을까요? 낯설다고 해서 떨거나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기초 스케치 연습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크로키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적응만 하면 그림 그리기 정말 재밌어집니다. 크로키는 1분 내외로 빠르게 그리는 건데요. 스케치를 단선으로 한 번에 그린다는 소리죠. 일반적인 스케치처럼 만지작거리면서 고쳐가면서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지우개도 안 쓰겠죠. 선은 좀 거칠어도 되고 고와도 되는데요. 다만 강약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멋있죠. 이 딸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상태를 좀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 딸기 자체의 몸통과 잎사귀의 형태가 어떻게 생겨있는 건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옆모습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저 뒤에 있는 딸기는 우리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놓여있죠. 그래서 뒤에 이쪽에 잎사귀가 이렇게 붙어있을 거예요. 얘는 여기 이렇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 이쪽 잎사귀는 가려져서 조금씩 보이는 거죠. 하나만 더 설명드릴까요? 여기서 바라볼 때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가려져 있죠. 못 볼 거 아니에요. 얘가 안 보이죠. 우리 눈에? 그래서 이만큼이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 설명을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따라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 크로키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케치 연습이 좀 적으신 분들은 스케치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키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 대칭으로 좀 잘 맞춰주시고요. 요거는 원형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동그랗게. 자, 이 딸기에서 중심이 여기일 때 요쪽에 잎사귀가 하나 이렇게 있고 대칭으로 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두 개가 이렇게 뿔처럼 붙어있죠. 사이에 하나, 둘, 양쪽으로 이렇게 껴주시고. 자, 요 부분 그릴 때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 잘 참고해서 요렇게 모양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요렇게 이어진다는 거, 요걸 먼저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이게 요렇게 생기면 되죠.